이렇게 출전을 했습니다. 자, 역시 뒤돌려치기로 공략을 했고요. 득점 좋습니다. 또 오늘 이 지금 5세트 두 선수의 맞대결이 너무나 뭐 기대가 되는 또 세트로 됐는데, 네. 한지웅 선수와 박인 선수 정말 두꺼운 두께로 밀어주는 옆돌리기. 네. 이번에도 한정 성공합니다. 마지막 세트까지 가게 되면 서현민 선수가 이제 출격을 하겠는데요. 오늘 아직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죠. 네. 자, 오늘 뭐 출발은 웰컴저축은행 웰뱅핀 선수들이 매 세트마다 앞서 나가는 지금 양상인데, 자, 그대로 또 한지웅 선수가 네, 대회전. 해낼 수 있을까요? 아, 네. 좋습니다. 연속 2점. 지금도 내공의 진로를 완벽하게 또 맞춰낸 네. 대회전 득점이었습니다. 아, 옆돌리기 이번에도 이어지고요. 네. 침착하게 점수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한지은 선수도 개인 투어에서의 성적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이팀 리그에서 아.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네. 베테랑 선수 못지않은 실력을 정말 자주 네. 보여주거든요. 지난해 파이널 챔피언 샷을 본인이 했다는 건 정말 큰 네, 경험이죠. 그렇습니다. 아, 정확하게 또 아래쪽으로 노렸죠? 아, 좋은데요? 네, 멋집니다. 네, 연속 4점. 이렇게 마지막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각도의 득점은 정말 감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아하. 한지웅 선수 너무 좋은 득점들 네. 계속 보여줍니다. 5세트는 11점이 걸려 있고요. 와, 네. 한지승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확률을 높이는 시도였죠. 네. 아, 하단 당점에서 각도를 아, 꺾어냈는데, 장장 단으로 박인수 선수의 뒤돌려치기. 아, 이번에 드디어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자, 짧아졌나요? 네, 잘 만들어줬고요. 네. 조금씩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박인수 선수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연속 득점인데요. 자, 당콩 패치가, 네, 지금 정도면 멀리 있는 공이지만, 네. 이 정도 해줘야죠. 네. 옆돌리기. 아, 키스. 네. 아. 이제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적 후 두께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네. 뭐, 바로 키스가 날 만큼의 두께는 아니죠. 지금 아주 두꺼운 두께에 맞으면서. 네, 박인 선수 실패했어요. 뭔가 지금 기회가 오다가 이렇게 또 찬스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한지웅 선수가
뭐 더욱더 득점 해낼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3이닝 연속 공타 이후에 역돌리기 성공합니다. 한진 선수 잠깐 식었던 어깨가 또 이렇게 득점이 되면서 또 풀릴 수 있는 네, 찬스를 잡았습니다. 자, 이목적구 노란 공의 위치가 또 너무 좋은 코너 쪽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옆돌리기 정확하게 진행했고요. 네. 자, 그다지 뭐 컨트롤이 어렵지 않았던 네. 충분히 네. 정확한 진로를 찾아냈다 한진 선수. 지난 시즌도 주로 마지막 세트를 담당하면서 끝내기 역할을 많이 했죠. 네. 그러면서 지금 팀 리그에 또 어떻게 보면 네. 개인 투어 성적이 조금 팀 리그에서 작용이 되거든요. 선수 라인업에 이렇게 남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한진 선수가 또 이렇게 웰컴 자축은행 웰뱅 피닉스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네. 스스로 사실 팀 리그에서 활약이 너무 좋았어요. 연속 3점, 이제 2점 남아 있습니다. 모두 숨죽여서 지켜보는데요. 자, 조금 스트로크가 부자연스러웠는데 자, 옆돌기 진행은 자, 이게 들어가네요. 네. 네. 자, 연속 4점까지 만들어졌고요. 이제 마지막 한 점입니다. 네. 마지막에 살짝 걸치는 득점이 되면서 네. 자, 또 가까이 있는 공을 지금 일목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웰뱅 피닉스의 매치 포인트 오 지금 끌어냅니다. 어, 네, 끌어 자. 내린 공 자 네, 아, 멋진 득점이 나왔네요. 자, 한지 승이 이렇게 이번에도 마무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 정말 짜릿하겠네요. 한진 선수 정말 나이에 못지않은 이런 대담한 플레이들. 네.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뭐 세트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는데도 그렇죠. 너무나 침착한 네. 경기력 보여줬고요. 항상 압박받는 상황에서 등장을 하는데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역시 오늘 뭐 쿠드롱 선수 출발이 좋았던 만큼 네. 팀원들까지 오늘은 뭔가 정말 이렇게 살아난 모습. 그렇죠. 골고루 네. 모든 선수가 활약을 해줬던 하루였는데요. 자, 마무리 한지승 선수가 멋지게 해주면서 세트 스코어 4-1로 드디어 웰뱅 피닉스가 1승을 챙기게 됐습니다. 네.